사장님 여기가 수원시 권선구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아파트 단지고 이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미나리 농약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아, 도시 한가운데는 아니고 변두리라고 보면 됩니다. 아. 예, 지금 미나리가 예. 몇 평이죠? 요걸 미나리가 총 이제 한 8,000평 정도 됩니다. 8,000평. 예. 사장님 그 지금 6인중 받으셨잖아요. 예, 예. 6인중은 언제 받으셨어요? 6인중은 2004년도. 2004년도 뭐 예. 엄청 빨리 받으셨는데. 예, 예. 그 전에 그러면은 뭐 친환경 인증을 받으러 다녔더니 미나리가 없었다면서요? 아, 96-97년도에 이 저기 인증을 받으려고 예. 이렇게 저 농관원에 그 당시 이를 저 문의를 했더니 미나리에 대한 재료 인증 재료가 없다 그래가지고 예. 이제 못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그 청도 한제 쪽에 가서 이제 무농약이 있는 것을 알아가지고 이제 그거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재료 좀 알아봐라고 해갖고 2009년도 신고필에서 2000년도 무농약 인증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네. 미나리 농사를 지금 언제부터 지으신 거예요? 76년도부터 여천 내고장에서 짓고 여기 84년도 와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76년도부터 여천에서 미나리 농사를 지셨는데 네. 어떻게 여천에서 이 수원까지 오시게 됐어요? 아, 그 우리 원 고향은 따뜻하고 좋은데 네. 예, 용산시장에 물류 때문에. 아, 미나리가 용산시장에서 유통이 되나요? 예예. 예. 그 당시 용산시장으로 보냈었는데 예, 물류가 13시간, 14시간 걸려요. 예, 그래서 장이 다 끝나본 시장이 다 끝나면 들어갈 때가 많아가지고 도저히 경제적으로 안 맞아서 이 수원 쪽으로 올라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순전히 유통 때문에 수원으로 그렇죠. 이주를 하신 거군요. 예, 예. 지금 예전에 이쪽에 그 용산은 온양 미나리가 장악을 하고 있었다면서요? 아니요. 세류동. 저 수원 지역에. 수원 지역에. 예. 수원 지역에. 수원 와서. 선생님, 근데 2년 만에 이 청정 미나리로 여기를 장악을 하셨다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 당시는 이제 이 내가 이 처음에 여기 올라와서 농사 지으면서 이 수원천이라 그 당시 물이 나빴어요. 그래갖고 저기 지표수로 이 지하수를 파서 이렇게 재배를 하다 보니까 지표수? 예. 그 이제 지표수란 게 안반수가 아니고 예, 안반수 위에서 나오는 물을 지표수라고 이제 주로 하죠. 그러니까 이제 관장을 팠는데 너무 깊지 않게 예, 파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하 안반수를 150m, 120m 이렇게 예, 세균형 파서 농사를 짓게 되고 이제 청정미나리로 이제 명성을 떨치게 됐죠. 아, 그러니까 지하 안반수를 파면서부터 이게 그렇죠. 그 맑고 깨끗한 물, 깊은 물. 예, 깨끗하고 냄새가 안 나고 바로 그냥 먹을 수 있고 예, 지금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하고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셨길래 이게 아 그래서 바로 이렇게 바로 먹을 수 있는 미나리 뭐 그렇게 홍보를 하셨어요? 그걸 좀 식지 않고 먹어도 되는 미나리 닦지 않고 여기서 다 닦아가니까. 아 그러면 그 뭐 원양에서 나온 미나리 또 그러지 않았겠어요? 거기는 온천이라서 물도 따뜻하고 더 잘 됐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쪽에는 이제 이렇게 저처럼 깔끔하게 이제 안 나왔죠. 그러게 저는 이제 그 이 소비자들이나 모든 것은 내가 묻는다 치고 농사를 여태껏 잘 이렇게 지어오는 덕분에 지금까지 제 미나리가 조금 인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50m 지안반수를 파고 청정 미나리로 예. 그래서 이제 물류 때문에 여천에서 미나리 농사를 짓다가 수원으로 옮기셔가지고 예. 지표수로는 아무래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150m 안반수를 파가지고 그렇죠. 청정 미나리로 해가지고 이제 수원 미나리 시장을 석권하신 거군요. 예, 예. 그러면은 그 지금 미나리에는 제일 어려운 게 뭔가요? 여긴 병충이 뭐가 있죠? 아, 진드물하고 청벌레가 있죠. 진드물하고 미나리는 이 진드물에 한번 잃었다면은 그 미나리는 저 상품 될 수가 없습니다. 상품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고 해서
그 진드물 방제를 주로 많이 이제 친환경 쪽으로 이제 하고 있죠. 그럼 청벌레는 또 이렇게 뭐 갈아 먹어버린가요? 그렇죠. 배추청벌레 이렇게 똑같은 건데, 예, 그냥 꽂혀 다 갈단 이게 그냥 몇 마리, 세 마리만 있어도 하루 종일 한 평석 이상 갈아 먹어버리죠. 청벌레 세 마리가 미나리 한 평을 갈아 먹어버려 하루 저녁에. 아, 그러면은 이 미나리를 친환경으로 지금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 예전에는 그 어떻게 잡으셨어요? 이 진드물하고 청벌레를. 예, 우리 이제 친환경 맨 첫째는 간행으로 이제 저기 농약 쳤고요. 예. 예를 들어 청정 미나리 이렇게 저 시에서나 농업에서 홍보해 주면서 청정 미나리로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예, 제충구 오고 예, 떼주고 오고 이제 백두홍 오고 이렇게 이제 은행 가래나무를 삶아서 예, 그 당시 이제 잡았죠. 제충국은 그 구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제충국은 어떻게? 아 제충국은 그 당시 이제 그 지인이 그 이제 그 친환경 그 약재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좀 홍보를 많이 이제 하고 재배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하라고 그래서 예, 그걸 따라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부터 이 떼죽이나 제충국 갖고 방제를 많이 했죠. 예. 그러면 그 떼죽하고 제충국은 처음엔 주정에 우려냈다면서요? 첫째는 맨 첫째는 삶았고 그 다음에 좀 펴내려고 주정 식음 저 식용 주정 95%짜리다가 우려내서 이제 썼죠 펴내게. 예. 그럼 그렇게 우려내서 쓰면은 그 약을 칠 때 어느 정도로 섞어서 쳐야 되나요? 예를 들어 500리터 기준에 400cc에서 500cc 각각. 각각. 예. 아, 그러니까 각 재료마다. 각 재료마다. 그러면 다 합치면은 뭐 한 리터, 3리터 되네. 예, 예, 그렇죠. 이제 네 가지 거면은 벌써 저 2리터 정도가 들어가고. 예. 그렇게 하고 뭐 친환경 약재도 처음에는 같이 그러면 섞어가지고 드시고. 그렇죠. 친환경 약재 이제 조금서 치다가 안 죽으면 이걸 혼합해서 같이. 이렇게 저 방제를 하면은 예, 안 잃고 이제 바로 잡을 수 있고 거머리까지도 완전히 이제 올라오지 않고 내려가고. 아 거머리도. 예.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자다모일 나와서 자다모일로. 아이고 지금은 적펜치요. 왜냐면 자다모일 나오고 벌써 제가 2년 3년차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편해요. 옛날처럼 뭐 주정 사서 비싸게 했고 막 떼죽 따로 댕기고 막 이러지 않고 이제 지금도 제충국은 제가 재배를 하죠. 아 제충국 재배하시고 말라서 이제 갈아놓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돼지감자 운행 삶아서 이렇게 이제 그 긴 뭐야 그 폐대를 해서 이렇게 방지해주면 끄떡 없습니다. 지금 이제 아주 폈습니다. 그러면 네. 진드물이랑 뭐 청벌레 잘 잡히던가요? 예, 예 잘 안 죽죠. 그 비율을 어느 정도로? 아, 이제 뭐 500리터면 좀 심으다면 8리터까지 자다모일 쓰고 백두홍을 뭐 15리터나 저기 뭐야 운행 삶은 물이나 돼지감자 10리터에서 15리터를 쓰고 그렇지 않아 평상시는 5리터 6리터 쓰고 자다모일은 꼭 예, 저기 뭐야 5리터 정도 쓰고 그러죠. 보통 이제 평상시는 500에 5리터 그다음에 네. 이제 뭐 은행이나 백종 10리터 정도 쓰다가 5리터, 예, 5리터. 5리터 정도 쓰다가 예, 이렇게 각각 좀 심하다 쓰죠. 싶으면은 예. 이제 오일을 8리터까지 늘린다고요? 그렇죠. 이제 오일을 8리터 늘리고 이제 15리터까지 이제 올려주면은 이제 뭐 그때 날 보면 없어요. 다 죽고 없어요. 심할 때 오일은 8리터까지 그 다음에 약초액은 15리터까지 올린다고요? 예, 예, 예.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날 완전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해나제도 쳤는데 요즘은 이제 기술이 다 안되려고 해나제 치면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야간으로 밤으로 이제 치니까 괜찮아요. 보구 시설을 해가지고 예, 이제 밤에 예를 들어 6시 넘고 뭐 7시에 이제 싹 주면은 한 여기 이제 2000리터 정도 쳐야 이미 3,000평면적에 다 쳐집니다. 여기 이 수, 세르동만 3,000평. 예. 아 그럼 지금 포구 시설이라는 게 어떻게? 아 여기. 아 지금 요 예. 라인 예, 갖고. 여기서 이제 약을 타놓고 이쪽 스위치만 올리면 여기다 쭉 안개분무 같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럼 약하기도 어렵지가 않네.
아유, 이제 펜처 이거 시설 나와가지고, 네. 시설 안 오니까, 뭐, 일주일 내기 뭐, 10일에 한 번씩, 방제해 보려면, 지금은 진드물 때문에 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 미나리에 진드물로 청둥벌레만 잡으면은, 걱정할 것이 없다고 그러면, 그게 다 잡힌단 말이죠? 그렇죠. 어, 그저 네. 포구 시설은 이게 뭐,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어, 좀 들어가죠. 근데 이렇게 이거 한번 해놓으면 야각이 진짜 스위치만 올리면 약이 쫙 된단 말이죠? 저기서 물 한 군데서 네. 이제 저기 500리터에서 타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통 두 개에다가 이제 이렇게 타서 이렇게 해서 주면은 뭐 금방금방이에요. 한 시간, 여기 다 주면 한 시간 안 걸립니다. 한 40분이면 다 줍니다. 예. 아, 그러면 야각이 아주 좋게 네. 시설을 해놓으셨네. 지금 그러면은 이 지금 미나리는 예. 미나리는 작기가 어찌 되나요? 이제 하우스 미나리. 아, 여기 건 지금 작년 저 10월 경에 심어 가지고 예, 12월 경에 수확을 하고 이제 겨울에 컸고 지금 이제 수확 두 번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럼 보통 두 번 베고 또 다시 심나요? 예. 근데 요건 이제 한 번 더 비 이제 요건 겨울 났기 때문에 세 번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닥에서는. 아, 세 번 수확도 가능하구나. 예,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비다 보면은 예, 이제 지금 이제 다음 예를 들어 4월달 4월 말경 한 번 더 수확 들어갑니다. 근데 뭐 보통 세 번째 비면 너무 가늘다고 그러지 않아요? 아, 겨울 나는 것은 괜찮아요. 여름에는 겨울 나는 건 계속 괜찮고. 비는 거고 겨울 나는 것은 그렇게 저기 세 번까지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보통 이렇게 만약 이 하우스가 이제 다 메고 난 다음에 다시 심는다 그러면 또 다른 쪽 하우스는 메고 그러면 이 그렇죠. 하우스가 계속 돌아가면서 메고 심고 메고 심고 그렇게 되는 네, 거나요? 1년 저기 4월 달부터 심기 시작하면은 11월 말까지 계속 노태순으로 심습니다. 아. 네, 뭐 심는 시기보다는 그 작기에 맞춰서 계속 심지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8,000평 미나리가 계속 1년 내내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면은 그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인력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남들은 돈을 많이 번다 그러는데 예. 이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3분의 2 가져가고 나 그냥 0.6%나 5% 정도 그냥. 에이, 무슨 0점? 그 정도 만족합니다. 왜냐면은 이 나이에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돈 만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 8,000평 미나리를 쭉 1년에 돌리려고 하면은 몇 명 정도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나요? 제가 한 15, 16명. 15, 16명? 네. 그럼 15, 16명이 다 이렇게 월급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부는 날일 하고요. 한 8, 9명은 네, 월급제로 다 나가고. 기사까지만 10명은 월급제로 나갑니다. 아, 네. 그러면 죄송한데 그 혹시 전체 금액이 8,000평 미나리 하면 1년 매출은 얼마나 돼요? 매출은 뭐 쩌라되게 막 얼마다 그러기보다는 네. 뭐 농사 좀 이렇게 뭐야 잘 두고 일기 조건이 좋으면은 네. 뭐 예를 들어 3억에서 4억 정도는 파티가 나오는데 네. 이제 일기 때문에 금요가 이렇게 겨울에 추워 부르고 겨울 엄청 추웠죠, 네. 예, 또 여름에 너무 더워 부르고 이러면 수확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는 딱히 뭐 딱히 내가 이걸 뭐 얼마다고 하는 것은 농사꾼으로서는 나 얼마 이거 뭐야 보고 농사 짓겠다 이것은 도저히 나는 아직까지 그런 저기 저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8,000평에서 미나리가 나오면 엄청 양이 많을 텐데 주로 맞죠. 다 어디로 나가나요? 예, 백화점 쪽에 오고 저기 뭐야 하나로 유통 쪽에 전부 나갑니다. 예. 그리고 뭐 녹즙도 좀 나가고. 아, 녹즙 예, 두 군데 나가고. 녹즙 두 군데 예. 나가고. 선생님은 일반 그 시중에는 판매 안 하신다면서요? 예, 시중에 안 나갑니다. 왜 시중은 안 나가죠? 아, 시중에 나가면 유기 재배 이 아깝게 어렵게 진 농사가. 이 천대를 받아요. 천대 받는다는 왜냐면은 내가 바라는 단가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뭐냐 안내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백화점이나 하나로마트는 선생님이 부른 가격을 그냥 주나요?
아니요, 그 가격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가격은 그 좀 제가 알아서 가격을 정해서 통보해서 납품을 하죠. 그러면 이제 백화점이나 한우로마트나 녹즙으로 다 나갈 수가 있으니까 시중에는 굳이 내가 제가 못 받고 그렇죠. 내가 가격을 정한 건 없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해서 안 나가시는 거군요. 예, 양이 또 남질 않아요. 예, 양이 많은 것 같으면 어차피 인건비는 들어가면 이렇게 뭐 시중에도 나가야 되는데 예,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